전통시대에 보면은 이 동물에 대한 관념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그 관념이 다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동물에 얽힌 신화 전설 아니면 동물에 얽힌 성현들의 언행 이것이 이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예컨대 사슴이라는 동물이 있죠. 근데 사슴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십장생도의 단골로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사슴이. 근데 실제로 사슴의 수명은 25년 내지 30년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거북 같으면 이해가 되죠. 거북은 뭐 실제로 뭐 100년 이상 사는 거북이도 있다 하니까. 근데 기껏 해봐야 3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진 사슴이 왜 십장생도의 주인으로 등장할 수 있을까? 수명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자체 수명 문제가 아니고 사슴에 얽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설, 설화 아니면 성현들의 말 이것이 영향을 끼친 거거든요. 지금 여기도 무덤을 지금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양이 수호한다 언뜻 이해가 됩니까? 호랑이 정도야 그래서 뭐 수호를 한다 쳐도 양이 수호하는 동물이다 얼른 이해가 됩니까? 이 순한 게 뭐 어떻게 그 저기 능을 수호하느냐 뭐 이런 생각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고 전통시대 사람은 양의 막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중에 이 벽사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실제로 지금 이것은 뭐 굳이 뭐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국조 올해 위에서 이제 이러한 동물을 조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는 지침 서의 내용인데 별 의미가 없고 지금 그러면 말의 경우는 어떤가? 말이 그 무덤을 능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어떤 내력으로 수호하게 됐는가?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 왕릉의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중국의 박거병이라는 장수를 기리기 위해서 무덤에 세워놓은 말의 상입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 저 상을 보면 밑에 뭔가 있죠? 지금 이게 오랑캐 상입니다. 오랑캐를 말이 밟고 있는 거라. 그래서 오랑캐를 물리치는 이미지 이 이미지가 우리 조선 왕릉의 말과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벽사의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그 말의 자체적인 성격으로 봐서는 무슨 벽사의 의미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엮어져 가지고 말이 벽사의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덤 근처에 있는 말은 바로 무덤을 지키는 벽사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양의 경우도 지금 이 순한 양이 어떻게 능을 수호하겠는가 여기도 관련된 것들이 바로 신선사상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신선사상과 관련이 되어서 또한 벽사의 의미를 얻게 되었다 는 것을 실제로 이 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신선이 양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서주 때 만들어진 것인데 신선이 양을 타고 있다 해서 신선기양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은 양이 신선사상과 관련 있고 신선의 탈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무덤 내부의 문설주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 양이 새겨져 있어요. 무덤 문설주, 문 입구에 있으면서 벽사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왕릉의 양도 이와 연결이 되면서 벽사구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호랑이는 어떤가? 호랑이는 자체의 성격이 그런 그 벽사의 성격을 갖고 있고 용감하기 때문에 있는데 실제로 이 무덤가에 호랑이가 앉게 된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바로 아까 얘기한 그 한날의 무장이죠.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곽거병묘의 주변에 호랑이가 앉아있어요. 그야말로 복고 엎드리고 있는 호랑이죠. 이래서 소위 능을 수호하는 동물로 처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 우리나라 그 능의 호랑이의 근원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동물의 스스로의 성격이나 속성과는 관계없이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연결이 돼가지고 역사의 의미를 갖게 되고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된 동물상을 능을 소화하는 동물로 배치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에는 사자가 없습니다만은 신라시대에는 왕릉 주변에 이 사자상을 배치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원성왕릉에 배치되어 있는 사자상인데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라라는 나라는 바로 불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이고 그 신라의 왕이라는 존재는 거의 부처와 같은 레벨의 존재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러한 왕이 죽었을 때 왕릉을 외워하는 것은 소위 불교의 그 소위 부처의 그 소위 법문을 사자 후라 하듯이 부처와 연결되어 있는 사자를 그 주변에 배치를 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도 이 맹수인 사자를 왜 능 주변에 배치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사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가 라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제국에 들어오면 호랑이, 양, 말 이 수준이 아니라 온갖 동물 석상이 능역에 배치가 됩니다. 지금 이쪽만 있는 것 같아도 이 반대쪽에도 쫙 있어요. 홍여름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야말로 시립입니다. 그것도 문인석, 무인석을 선두로 해서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말, 해치, 심지어는 낙타까지 있어요. 낙타. 지금 이 낙타도 보이죠? 낙타도. 지금 이 고종부터 대한제국이 시작되고 고종은 황제를 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과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이 왕이라는 것은 소위 중국 황제의 제후국처럼 스스로 인정하고 살았을 때의 왕이고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제를 칭하면서 완전히 중국의 그 예속에서 벗어난 독립된 국가로 우뚝 서게 되죠. 그래서 황제를 일컫고 그리고 황제의 무덤 역시 중국의 황제릉의 능역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중국의 명왕이나 이런 그 명나라 왕이나 이 청나라 왕의 황제의 그 능력을 보면 지금 이와 비슷합니다. 온갖 결산적 동물들이 입구에서부터 쫙 도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로서의 권위를 이런 석상으로서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문무인석 얘기할 때 일반 사대부 묘에는 무인석을 갖다 놓지 못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왕릉의 주변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이 석양이 사대부 묘에도 있어요. 지금 이천보라는 사람의 묘에 보면 문신상도 있고 석양도 있어요. 사대부 묘에. 지금 이 이천보라는 사람의 당시의 권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의 성물은 여러 가지 그 세운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서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부 묘에도 이 왕릉에 있어야 할 그런 석상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대부의 권위가 높다는 얘기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소위 능묘제도가 소위 왕릉의 능묘제도가 보편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달라져. 그 다음에 무덤 왕릉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12지 심상인데 왕릉에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호석이라는 게 있어요. 봉분을 밑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 호석에 12지 신상을 새겨 놓습니다. 이 고려시대 그 고분 내부의 12지 신상이 수관 인신형 12지 신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조선 왕릉의 경우에도 수관 인신형의 12지 신상이 호석에 이렇게 방위에 맞춰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호의 성격을 갖고 있죠. 지금 이것은 신라 성덕왕릉에 있는 12지 조각상이고 지금 이것은 고려 태조 현릉의 그 외부 아까 그림은 내부에서 있었고 이것은 이제 외부에 보이는 12지 신상입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이 경우에는 수관 인신이 아니라 동물의 머리 그리고 사람 몸 이럴 때는 수두 인신이라고 그럽니다. 짐승 머리에 사람 몸 그 관에 이렇게 있는 것을 수관 인신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형태는 수두 인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두의 짐승 머리에 사람 몸 이런 형태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지에는 12생초라는 말이 있어요. 12생초 날생자에 그 초상할 때 초자 12생초라는 말이 있는데 12생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물 모양 그대로를 표현해 놓은 거. 뭐 쥐면 쥐 모양, 토끼면 토끼. 저 경복궁 근정전 주변에 있는 조각상은 동물 모양 그대로 돼 있죠. 이러한 것을 생초라 그러는데
그 생초와 성격이 약간 다른 그런 양식의 그 표현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 수관인신 형태가 있고 수두인신 형태가 있다. 실제로 보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호석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수관인신 형태로 되어 있고 주변에 체온이 막 뭉게뭉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주변 요 사이사이에는 이 태극문 그리고 영탁이라고 해서 실제로 가보면 그 아주 그 추상적인 그 문양이지만 이 그 북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문양을 영탁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의봉처럼 생긴 것을 영저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호석에 베풀어지는데 다 이 외호의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는 설릉, 이것은 정릉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시대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수관인신, 수관인신이라는 형태는 통일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를 보면은 이 12지의 모습을 새겨놓은 것이 아니라 12지 자체를 글자로 표현한 겁니다. 이건. 지금 이것은 술자. 술해 할 때 술자를 써놓고 여기는 해, 해자를 써놨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개고 이것은 돼지인데 지금 그거 수관인신이나 수도인신 형태도 아니라 한자를 그대로 써놓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순정릉 그리고 세종의 등에서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를 종합해 보면 12지 표현의 형태는 세 가지 수관인신, 수도인신, 문자 이 세 가지로 무덤에 새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 광릉에서 또 흔히 볼 수 있는 망주석, 망주석. 이 망주석이 도대체 이게 도대체가 그 근원이 뭔가 뭐 시초가 뭔가 확실한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재 얘기 되는 것으로는 이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맞는지 아니면 이 세 개 다 아닌지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세 설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비방지목설 비방지목이라는 것은 지금 이 모양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요임금 때의 요임금은 성황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괴로운 일, 슬픈 일이 있으면 다 나한테 구하라. 그럼 내가 해결해 준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한 뜻을 담아서 세운 기둥이다. 이것을 비방지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항복의 백사집에 보면은 이 비방지목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항복의 설이 진짜다 가짜다가 아니라 그러한 얘기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관련 이것은 수구막이다. 수구막이다. 이 얘기는 풍수지리설에서 저희 명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명당이라는 것은 주변의 지세와 관련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가 있는데 혈이 있는데 산에서 물이 이제 내려서 거쳐간다 합시다. 그러면 산에서 물이 그야말로 이 그 명당 부근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흘러내려버리면 이 소위 복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물이 내려와서 그 혈 근처에서 약간 머물고 빙빙 돌다가 슥 가야
그것이 이제 길지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 풍수지리 속에 길지의 의미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죠. 그것을 이제 수구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 수자 입구자, 물 입구를 막는다는 의미죠. 예, 그런 의미로 이건 세웠다는 것이 바로 풍수지리 관련. 그 다음에 표식설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묻힌 신성한 장소다 하고 멀리서 봐도 보일 수 있도록 표지를 해놓은 거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그럼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왕릉에서 볼 수 있는 망규석의 성격과 비슷할까, 가까울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그 세호에 관해서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여러분들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망규석에 보면 작은 동물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세호라고 해요. 망주석을 자세히 보면 뭐 그냥 대강 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자세히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이 작은 동물상이 새겨져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한 놈은 올라가고 망주석을 두 개 세우죠. 한 놈은 올라가고 한 놈은 내려오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 어떤 묘한 수가 있겠죠. 요소가 있죠. 근데 제가 쭉 그 능에 가서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저 살핀 결과를 보면 왼쪽에 망주석의 세호는 올라가고 오른쪽에 망주석의 세호는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그 일부러 관심 있게 봅니다. 능에 가면 어디 가나 이래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왼쪽 것이 올라가고 오른쪽 것이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반대로 된 것도 있고 같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대세가 좌승 우강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어떤 비밀이 들어있을까? 지금 그 대강의 그 결론은 우리가 조종이라 그러죠. 우리 조선의 조종이 어떻고 우리 조종이 그러니까 조상조자와 마루종자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세조, 이건 조상족자고, 성종, 이건 마루종자였습니다. 같은 왕인데 누구는 세조자를 쓰고, 누구는 종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 조와 종을 보통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왕의 업적이나 혈통, 뭐 이러한 것을, 그리고 어떤 큰 나라의 역사를 처음 시작했다 하면은 보통 조를 많이 세조 태조 이 종자를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왕의 그 어떤 업적과 관련된 의미로 조종을 해석할 수 있다면. 이 조의 경우에는 상승이 왼쪽, 하강이 오른쪽 되는데 이 상승이라는 것은 음양으로 보면은 바로 양의 형국이고 하강이라는 것은 바로 음의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양이 올라가고 음이 내려오는 이러한 형국을 이 세호로 하여금 형성시킨
예, 이런 결과라고 이제 보통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보듯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을 도두고 음을 누른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장명등 의장물이죠. 이거는 이제 그 묘제와는 관련 없는 거죠. 장명등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역할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진시와 진시황의 능을 조성한 내력이나 내용을 쓴 글 속에 진시황 본기라는 그 글 속에 어고 그 인어 기름으로 등을 밝혀서 영원히 꺼지지 않게 영원히 꺼지지 않겠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요 부분도 있지만 이 진시황 본기 내용에 보면은 하늘에 별자리 얘기가 나오고 땅에는 수운 얘기가 나옵니다. 수운으로서 강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예, 죽은 소위 그 유택을 완전히 그 생전의 그 자연 상태처럼 살아있을 때 주변의 여러 상태처럼 조성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등을 만들어서 영구히 빛나도록 했다는 얘기를 보면 이 조선왕릉의 이 석등들도 그러한 영원히 무덤을 지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자 그대로 영원히 밝히는 등, 오랜 시간 동안 밝히는 등,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혼유석을 받치고 있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고석이라고 그래요. 이 돌 모양이 북을 닮았다 해서 북고자를 써서 고석이라고 하는데 이 여기에다가 귀면을 새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혼유석에 내려온 조상이 안전하게 흠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이 귀면이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산자의 대려 중에서 제일 극진한 것이 부장품입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 무덤을 장엄하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사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장이 매우 중요한데 우선 무덤 속에는 이 진묘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 될 건데 무령왕릉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 소위 진묘수가 있어요. 그 처음 발굴을 했을 당시에 그 진묘수를 보고 발굴하면서 학자들이 그렇게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런 진묘수가 처음으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진묘수는 말 그대로 묘를 진압하는 묘를 사기로부터 완전히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진묘수인데 지금 이것은 후한시대 중국의 경우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령왕릉에서 발굴이 된 이 진묘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둘 중에 둘 다 공통된 점이 있어요. 뿌리 있고 날개가 있어. 여기도 뿌리 있고 날개가 있어요. 이 뿔과 날개가 이 진묘수의 공통된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 날개와 뿔 이 자체는 사실은 이 도교와 관련된 해석을 가능케 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 연도, 연도의 입구에서 문 정면을 바라보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동물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죠. 외불로 나쁜 것을 쫓을 수 있는 신성한 동물. 그러니까 저, 이, 그, 여러분들 저번에 그 경복궁 궁궐 장식할 때 영재교 주변의 그 동물상에 보면 꿀이 하나 있죠. 그처럼 이 벽사의 능력을 갖고 있는 동물은 꿀이 항상 하나 있어요. 꿀이. 그 다음에 뭐 이 인물들은 여러분들 그 학교 학창 시절에 미술 공부할 때 이런 것이 많이 나왔죠. 뭐 집 모양 토기, 뭐 술의 모양 토기하고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부장품의 하나죠. 예, 그러면 이 도대체가 무덤 안에 이 집 모양 토기를 만들어서 넣는 것은 왜인가? 뭐 때문에 그런가? 아까 그 소위 그 무덤 내부에 그 벽화를 그릴 때의 그 내용이 밖에서 권위와 불을 누렸을 사람은 그대로 옮겨가는 의미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승에서도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랬죠. 지금 이 집 모양은 이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은 실제로 이 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기록에 나오는 건데 이 부경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치면은 창고. 집에 재물이 많아야 창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 입에 풀칠한 집에는 창고가 필요 없어요. 재물이 많아야 창고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러한 그 집 모양 토기가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유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부유하게 살아라, 저승에서.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배 모양 토기. 이 배 모양 토기는 이 배라는 거는 여기서 저쪽으로 갑니다. 근데 특히 이 무교에서 그 저승 갈 때 여러 가지 그 저승 행로가 복잡하고 위험스러운 데도 있고 뭐 아주 그 다양합니다. 근데 저승 가는 길에 물이 있으면 배를 타고 건너요. 저승 갈 때. 지금 현재 무덤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죽은 사람이 저승을 가는데 그 어려운 물을 건너고 해야 할 그 어려움이 있어도 이 배를 타고 가라는 거죠. 지금 실제로 이 사령굿이라는 것은 죽은 영혼에 관한 이 죽은 영혼이 저승으로 편안하게 가라고 하는 굿이거든요. 사령굿이. 그런데 그 속에 한 챕터 중에 바리공주 이야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공주 이야기의 내용 중에 배를 타고 물을 건너는 장면이 있어요. 지금 이 황천강 바다 행기 못 뭐 이런 것들이 많고 이것을 배를 타고 잘 건너가라는 의미로 무덤 속에 배 모양 토기를 집어넣었다는 해석입니다. 이 오리 모양 토기도 자주 봤죠. 자주 봤죠. 이 새 중에 이 오리란 놈은 아주 성격이 독특합니다. 속성. 오리는. 참새하고 다릅니다, 이게. 참새는 물 위로 못 가죠.
하늘만 날아다닐 뿐인데 이 오리 종류는 물에서도 헤엄치고 하늘에서도 날아다니고 그래서 오리라는 놈은 땅에 있을 때도 편하고 하늘에 있을 때도 편하다는 것을 오리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오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오리란 놈은 이 지상의 여러 가지를 하늘로 옮길 수도 있고 하늘에 있는 천신의 어떤 그 계시 같은 것도 지상으로 전해줄 수도 있고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던 오리. 그래서 이 소떼에 올려진 것은 보통의 새가 아니라 오리를 올립니다. 오리. 그 소떼가 오리에 있으면서 하늘의 뜻을 땅에 전하고 땅의 뜻을 하늘에 전하는 예, 그러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덤 속에 이 오리를 집어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기록에도 나옵니다. 기록에도 나오는데 삼국지 위서 동의전 변진조에 변진조에 변진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조의 큰 새 날개, 큰 새 날개로서 죽은 이를 보내는데 이는 죽은 이가 하늘로 날아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늘이란 게 영혼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영혼이 안전하게 가라 하는 뜻으로 오리, 날개를 가진 새 모양으로 시신을 장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무덤 속에 껴묻은 새, 특히 오리와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로 집어넣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수레는 또 뭔가? 수레. 배는 행기, 못 바다 뭐 이런 것을 저승할 때 건너는 용도고 수레는 수레도 타고 가는 용도. 혼이 타고 가는 혼겁. 혼이 타고 가는 혼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혼이 사람이 죽어서 저승 가는데 여러 가지 배려들이 있는 거죠. 오리 모양 토기, 집 모양 토기, 수레 모양 토기를 집어넣어서 그야말로 저승 갈 때에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라. 산 사람들의 배려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에서 선성이 사람이 승려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불교의 사생관 얘기할 때에 소위 사대의 이합집산이 생사의 그 의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수화풍 이 사대의 이합집산이 죽고 사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선성이 죽었어요. 선성이 죽었어. 그럼 선성이 죽었으면 불교에서는 원래 순수한 불교의 그 소위 그 사생관으로 보면 저승 보내는 것은 어색하죠. 근데 실제로는 뭐 불교에서도 이 저승 얘기를 하고 그래요, 요새는. 근데 이제 순수한 불교의 그 개념으로서의 생사는 바로 4대의 이합집산이니까. 그래서 이의와 관련되어서 소위 그, 형성된 묘제, 묘제라기보다도 어떤 그 장례의 형태는 바로 오륜탑을 만듭니다. 근데 아까 4대라고 그랬죠. 4대에다가 빌공자를 포함해서 5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5대를 일명 오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륜.
이 오륜의 의미를 형상화시킨 것이 바로 오륜탑입니다. 보시면 익숙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대가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경에서 나오는 얘기 그대로입니다. 이게 아 불교는 저렇게 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생각하는구나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부처가 하는 말입니다. 부처가 어디서 원각경에서 나의 지금 이 몸은 4대로 화합된 것이다. 지수화품으로 화합된 것이다. 머리카락, 털, 손톱, 발, 치아, 가죽, 살, 힘줄, 뼈, 골수 이 몸뚱이는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지금 콧물 뭐 이런 액체들은 물로 돌아가고 그리고 체온 뭐 이런 불기들은 다 바람으로 돌아간다. 온기는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작용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사대가 각각 분리되면 지금의 허망한 몸은 어디에 있겠는가? 곧 알라. 이 몸이 필경 실체가 없거늘 화합해서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 진실로 환이나 헛개비와 같도다. 이거 부처의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형상화된 것이 이 부도입니다. 바로 이 부도예요. 지금 이것을 오륜탑이라고 하는데 오륜탑의 개념도입니다. 이게 지금 이것이 용 모양 그대로죠. 지금 이것은 감진 백년사 원묘국사 중진탑이라는 사리탑의 모양인데 이 모양이 바로 오륜탑 개념도 같죠. 밑에 제일 밑에 네모난 거, 그 다음에 둥근 거, 그 다음에 삼각형 모양, 그다음 지금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상륜부 그리고 연꽃 모양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렇게 조성한 뜻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나타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모양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바로 지수화풍, 지수화풍을 상징하고 이 상준부는 바로 공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5대를 상형한 거지. 5대를 지금 일본의 경우는 일본에는 이 밀교가 성행을 하는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것을 완벽하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상륜부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같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따라가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굴사 경주 골굴사에 최근에 조성한 오륜탑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륜탑이라는 것이 바로 불교의 사생관을 그대로 반응한 사생관을 형상화한 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네모난 것은 땅을 상징하고 지 그리고 둥근 것은 물을 상징하고 수 삼각형 모양은 불을 상징하고 화 그리고 이 상륜부는 바람 그리고 상륜부의 꼭대기는 공 이런 것을 상징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오륜탑 안에는 뼈가 없죠. 뭐가 들어있습니까?
분골. 그러니까 화장을 하니까 화장을 하고 수습된 분골 아니면 살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이 안에 보관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에 보관할까요? 지금 이것을 드러내면 밑에 이 네모난 구멍이 있어요. 거기다 넣고 그 위에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보통 석탑으로 따지면 이 탑신, 탑신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다가 그 분모를 지원합니다. 이 안에 선사가 들어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선생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보통 석탑이 그 안에는 부처의 진신사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위 탑에 대한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이것은 선생들 사이에서 에서는 바로 이 탑이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뭐 이것은 금방 얘기한 것이고, 지금까지 이 여러 가지 형상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형상들.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다 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각기 각기의 모습들이 다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사생관이 숨어 있다.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 사생관은 유교, 불교, 무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약간의 차이가 현대에 와서는 전부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해서 또 다른 의미의 상례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이 현대에 와서의 그 상례는 전통시대의 그 상례와 약간 다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장의 미술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요새는. 그러한 것이 지금 이렇다면 선사시대 고인돌이서부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장례식까지의 그 뭐 역사, 미술, 이것을 지금 막 대강 훑어봤는데 결론은 모든 것이 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려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는 현대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죽은 자에 대한 산 사람의 배려심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어렵죠. 하기도 쉽죠. 이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산 사람하고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연결되어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그 역사시대의 장의 미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